처음에는 많이 벌었는데, 많이 벌어서, 아, 이거 다시 벗고, 핸드폰을 계속 늘렸는데, 지금은 22대입니다. 아, 리워드가 바뀌기 전에 6월 달에 149만 9,500원을 벌었고요. 리워드가 7월부터 바뀌었죠. 하루 3개에서 2개로 600원씩. 20대니까 12,000원. 한 달이면은 36만 원 되죠. 핸드폰이 중고폰으로 샀는데, 개당 4만 원대도 있고, 6만 원대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유심칩은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없어도 되겠구나 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잘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7,000원대 유심칩을 사서 쓰다가 그 쿠팡에서 2,200원, 1,100원 하는 거, 1,100원, 2,200원, 4,400원인가 이럴 거예요 아마. 요걸로 샀습니다. 인당 한 카테고리 한그선그 선택 라인에서 인당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 사는데, 다중으로 고르면은 하루에 한 3, 4개씩은 살 수가 있어요. 유심까지 사서 대략 22대를 사는데 투자금이 한 평균 100만 원, 뭐 4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있으니까 중고폰으로 사고 LG X4, X2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를 사서 투자금 100만 원으로 하고 6월, 5월 달, 4월 달은 더 많이 벌었었죠. 그때는 리워드가 훨씬 좋을 때고, 대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 관련해서 그 구독 좋아요들이 좀 많았어요. 팔로워하고.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누릅니다. 진짜 옷 벗고 춤추는 거 아니면 거의 안 눌러주는 거 같고. 아무튼 틱톡은 분명히 돈이 아직까지는 됩니다. 지금 리워드 두 개로 바뀌었지만 두 개씩은 600원이죠. 600원에 20대. 그럼 하루에 12,000원. 한 달이면 36만 원. 이게 최소 픽스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좋아요 10개에 1,700원. 그냥 조금 공감을 갈 만한 것만 이렇게 해도 눌러주기 때문에 한 100개 올리면은 한10% 정도는 눌러주는 것 같습니다. 10% 정도. 그래도 이렇게 부업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그냥 포털에 기사 나오는 거를 그냥 캡처해.